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있죠.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까지 모든 것을 주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 흔한 잡초 하나도 예사로이 넘겨볼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에는 반갑지 않은 자연의 선물도 있는데요. 따뜻한 봄볕에 숨겨진 자외선과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실린 황사가 그것이죠. 생명이 움트는 봄철, 황사와 자외선으로 인해 건조하고 트러블 있는 피부로 고민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부가 봄처럼 화사하게 살아나는 방법, 관리받은 것처럼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로 예뻐질 수 있는 비결, 바로 지금 공개할게요. 화사하게 만개한 꽃 사이에서 내 피부만 칙칙한 것 같다고 걱정하고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 스킨이 은솔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피부를요 꽃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가 안 좋았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피부 자신감을 회복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잘 오셨어요. 근데 제가 피부가 여드름이 뒤늦게 올라오면서 엉망이었었거든요. 피부가요? 지금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직업 보세요. 이거 정말 본인 피부 맞아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황선미 씨.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한 부케를 들 생각을 하며 설레지만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주 도는 뾰루지와 사춘기가 지나서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여드름이 바로 그것. 피부관리실에 유명하다는 피부과 병원까지 다녀봤지만 그때뿐! 비용과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더욱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피부 트러블은 굿바이! 집에서도 매일매일 매끈한 도자기 피부를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결혼식 앞두고 피부 안 좋았으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어떻게 네. 관리하신 거예요? 아, 저는 주로 필링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필링이요? 피부 트러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 오염과 둘째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가지고 피부에 모공이 막히고 각질이 쌓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젤코어 약초 필링은 쌓여있는 노폐물과 쌓여있는 각질을 원활하게 탈락시켜줌으로써 영양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빨리 필링하러 가야겠어요. 잠시만요, 루시. 필링도 그냥 일반적인 필링을 하시면 더 민감해지시니까 꼭 약초 테라피인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약초 테라피 필링이요? 그건 어디서 해요? 제가 은솔 씨한테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 거기. 나 빨리 예뻐져야 돼. 약초 테라피 화장품은 주로 전문 피부 관리실에 가야 바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욕심 많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피부 관리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약초로 피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유로메디 코스메틱은 독일에서 약초 필링 화장품인 젤코 화장품을 수입하여 한국과 아시아에 유통하고 있는 약초 필링 전문 회사입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타 브랜드로 병원, 피부관리실, 그리고 전문 에스테티션에게 화장품을 유통하면서 뜨거운 반향과 전국의 수많은 매니아를 탄생시킨 회사입니다. 전국에 매니아층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이 약초 관리라는 것이 전문 샵에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물론 약초 피부 관리를 병원, 피부관리실, 전문 에스테티션에게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거나 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일 고급 화장품이 있답니다. 이 회사의 공장은 약초 테라피의 본고장인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시간이 부족해 전문 피부 관리 받기 힘들 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셀프 약초 테라피 제품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초로 만들어진 제품은 타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 제품은 통증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솔루션 자체가요, 겔 타입이기 때문에 통증을 훨씬 더 절감을 시켜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약초 양을 무엇보다도 소량부터 해서 대량까지 쓸 수 있다는 것과 남녀노소가 누구나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산이 풍부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쇠뜨개풀부터 손상된 피부 재생 능력을 높여주는 위치하재, 침투성 있는 보습제로 사용되는 판테놀과 그 유명한 알로에베라, 피부 보호제로 쓰이는 카모마일, 그리고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콩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단백질을 함유한 스피룰리나까지. 이렇게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정말 좋은 약초들이 들어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 피부도 호강 한번 시켜줘 봤습니다. 이렇게 쭉쭉 필링으로 피부 각질 제거를 해준 다음에 약초가 함유된 화장품을 꼼꼼하게 흡수시켜줬는데요. 피부 속에서 롤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랄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 저 도자기 피부 같아요? 저 말고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약초 필링의 효능을 입증해주고 계셨습니다. 홍조를 띠는 얼굴색과 실핏줄이 잘 보여서 고민이 많으셨던 한 주부님은 이 제품을 무려 12년 전부터 사용하고 계셨대요. 붉은 피부에다 실핏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약초 필링을 하면서 그게 완전히 개선이 되면서 주름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제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정말 없어요. 저희 회사는 약초 필링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약초 관리를 약한 테라피 위주로 관리하듯 일주일의 신비, 젤코 화장품, 크로이터 화장품으로 모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 약초 테라피 대중화의 선두 주자가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피부 관리 이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전문 피부 관리실에서 받은 것처럼 깨끗하게, 촉촉하게, 매끈하게 봄철 피부 불청객에 맞서 자연이 피부에 주는 최고의 선물인 약초 테라피로 셀프 케어 해보는 건 어떠세요?